아마존과 혁명들 메타가 협업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예,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여기서 연동이 돼갖고 쇼핑이 가능한 미친 거죠 혁명들. 아, 제가 혁명들 인스타를 하랬던 이유가 있어. 이런 거야. 이게 혁명들한테 그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도천지님들한테 드렸고. 11월 21일 날 드렸던 것 같네요, 형님들. 도천지님들께. 물론, 글은 그 이전에 작성이 됐죠, 형님들. 지금, 오프라인은 다 끝났어. 끝났어. 무조건 이제 온라인 시대야. 메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요런 데도 굉장히 유저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건 다 여기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좀 다르죠. 결이 약간 달라.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이 판매나 이런 부분은 하기가 더 좋다. 그리고 DM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서 카카오톡 안 쓰고 지금 젊은 애들은 그쪽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지 DM. 그래서 형님들 요거 이벤트도 참여하고 본인도 이런 걸 갖다 키우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뭡니까 형님들, 웹 3.0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인스타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수익금 일부를 가져갈 수 있죠. 지금은 달러로 지급을 해주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도입되면서 수익금을 특정 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지금 요런 부분이 뭐야 형님들, 다 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얘네가 달러로 됐었으면 요것도 안 돼. 코인이니까 가능한 거야. 수익금 정산 누가 클릭하고 이런 부분 다 세세하게 다 뭐예요, 코인이니까 가능한 거야 형님들. 왜 이때까지 얘네들이 못했겠어. 대화 내용 자동으로 통역된다. 삼성, 애플, SKT 등 AI 전화 비서 시대 앞당긴다. 이게 지금 내년 1월인가 나온다고 하죠 형님들. 요거 삼성 갤럭시 24 세계 최초 노린다. 이거 실시간 통역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 되면 구글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도 제가 살짝 들었는데, 제가 한국어로 방송하면 그냥 지금도 영어로 일부 번역되지만 이게 점점점 기술이 더 좋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형님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방송하는데 전 세계들 다 봐. 신천지 열리는 겁니다. 인스타 꼭 시키세요. 자녀분들이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고 계시더라도 예, 짬짬이 하세요. 예, 짬짬이 하세요. 해두시면 좋다는 거. 왜 그러냐면 회사 잘리더라도 그게 프로필이 될 수가 있고, 셀럽이 되면 본인이 직접 창업하실 수도 있고. 아시겠죠 형님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코인하고 연동되는 거죠 형님들. 안녕하세요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헬로우로. 국가를 초월하는 겁니다. 국가를 초월하는 거.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예, 카카오 스토리는 이미 인스타에 잠식당했고, 카카오톡 또한 인스타에 DM에 잠식당하는 중입니다. 예, 잠식당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과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두 거대 회사의 합작으로 인해서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는 거. 추가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예, 우리는 AI하고도 경쟁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가령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홍보를 할 때도, 예, 지금 지구 반대편, 그리고 죽은 사람, 그리고 AI 로봇하고도 예, 경쟁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인스타, 유튜브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강화되는 거, SNS 강화, P2P 결제 가능, SNS에서 컨텐츠가 생산되고 암호화폐 수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달러 수익이 암호화폐로 변경되고 아마존에서 구매가 되는. 그래서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전 세계 수많은 인구가 은행과 같은 금융 인프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IBM이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 형님들. 드루아 쪽에서도 IBM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등 수동 기능을 제어하며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도록 OSO를 설계했고, 요청 시 열 수 없는 시한부 금고와 같은 마찬가지로 OSO는 특정 시간에 또는 다기관 거버넌스의 계획의 승인에 통해서만 콜드 스토리지에서 블록체인으로 그 반대로 트랜잭션을 보낼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면, 기관들 있잖아. 기관들 이런 데서 뭘 보내고 해야 될 때 얘네가 지금 그 나노 올렛 같은 거 받는 거야.
아, 깔끔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악의적 행위자가 물리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시스템 액세스를 하는 경우 승인된 시간 동안에만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만든 거 어마어마하죠 형님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리플하고 IBM하고 기관용 나노월렛 하나 만들었다. 그런 느낌 형님들. 쓰러지는 기사. 리플 메타코와 손잡은 데가 어디 형님들?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가 조디아 커스터디 아시죠 형님들? 여기가 하고 또 맺은 겁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리플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초기에 자매 기업이요. 그래서 IBM은 2017년 10월부터 스텔라의 분산 원장 기술로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 들어가면 또 따라가는 은행이 뭐야? HSBC. 얘네 둘 다 뭐야 형님들? 상하이 은행 뭐 해가지고 지금 다 샹강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본사는 다 어디야? 영국. 근데 다 뭘로 연결돼 있어 형님들? 리플, 스텔라. 그쵸 형님들? 쓰러지는 겁니다. IBM, 스텔라가 협업했는데 IBM은 2017년 10월부터 스텔라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했고 스텔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금융기관 엔터프라이즈 제품 제공하고 크로스보더 트랜잭션 이쪽 저쪽에다가 이게 보낼 수 있는 그거예요 형님들. 망끼리도 보낼 수 있는 거고 뭐 은행도 가능하고 다 됩니다.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에서 활성화되어서 13개국과 7개의 무역 루트에서 통화 매칭되겠고 예 요런 거 단축됐다는 거. 그리고 방코 뭐 요런데 알젠타리아 방크 뭐 요런데 인도네시아 뭐 요런 데서도 예, 글로벌 은행들 협력한다는 이런 거. 코인을 뽑아도 이 족보가 이게 단단하다 보니까 그냥 놀아도 다 어디야 다 은행하고 노는 거요. 은행하고 정부하고 놀아 얘네들은. 아시겠지 형님들? 그래서 IBM 리플하고 협업하는 이런 부분 이야기 드렸고 IBM은 스텔라와 협업을 통해서 국제 결제 시스템 개선하고 리플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어디가? IBM이 뒤지는 겁니다. IBM 메타코 자산관리자 예, 티어1 은행과 협력해서 일반적인 콜드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취약점을 은행과 협력해서입니다. 은행과 협력해서 콜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메타코하고 IBM하고 협력해서 나노 월렛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 거라? 은행 전용으로다가 엄청나게 보안이 좋은 그런 겁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들이 다 쓴다는 거야. IBM이 쓰라면 쓰지 당연히. 거기에 뭐 누가 받쳐줘? 리플. 메타코는 디지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 은행 자산 관리자 기업 등 금융기관 대상으로다가 자산을 갖다가 이제 그 족보가 있는 애들이야. 아시겠죠? 보안 규제 준수 다양한 지원에 중점 두고 있다는 거. 메타코는 IBM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네가 지금 IBM하고 메타 동맹 기업들이 지금 MS 구글과 대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님들 뭐가 중요한 거야? 응? 이거야 지금 얘네는 살려고 뭉쳤는데 그 뒤에 백단에서 돌아가는 건 뭐야? 리플하고 스텔라야 다 IBM하고 지금 구글하고 붙어 IBM하고 구글하고 붙었어. 얘네하고 싸운단 말이야. 그럼 뭐야? 어차피 소비자 싸움 아니야. 어떻게 편의성 제공하고 어떻게 유저들을 자기네들 플랫폼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게 곧 돈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편하게 해줘야 돼. 고객의 편의성이 기본 전제가 돼야 돼. 그러면 어차피 돈 벌려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돈이. 그럼 결제 방식이 아니야 결국은. 그럼 뭐야? 여러 가지 방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한 거야.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접속해갖고 돈 쓸 수 있게만 만들면. 그럼 어떻게 돼? 뭐 카드도 있을 수 있고 페이팔 뭐 많겠지. 근데 뭐예요? 암호화폐. 전 세계 다 쓰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야? 백단에. 리플하고 스텔라가 다 돌아가는 거야. MS? 필요 없지 없냐. 구글 다 필요 없지. 얘네들 다 뭐 어떻게 해 형님들?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리플하고 스텔라. 아시겠지 형님들? 그래서 IBM은 이미 리필과 스텔라 깊은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애플도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걸 형님들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 형님들.
근데 지금 뭐냐면 시장이 재밌는 게 현물 ETF, 비트코인 ETF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 안 들어와. 이거 어마어마한 기사야 형님들. 제가 이 기사 맨날 나올 거라고 했잖아. 이런 거 아마존 그리고 애플 이런데 다 들어올 거라고 했어 안 했어? 몇 년 전에 했잖아. 지금 코인 회사하고 지금 협력해갖고 나노월렛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시장에서 얘네들 주목을 하지 않아. 옛날에 이 기사만 해도 형님들 비트코인 몇백만 원 이렇게 올라야 되는 그런 기사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 현물 ETF만 얘기하고 있지. 이건 우리 실생활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현물 ETF 안 돼도 이걸로 갖다가 그냥 코인 쓰면은 그냥 떡상 가는 거예요. 전 세계 70억 명이요. 비트를 어떻게 사? 70억 명인데 지금 원래 주소만 지금 5천만 개라는데 비트코인이. 그래서 뭐냐면 진짜 큰 뉴스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부터야.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결제 지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얘네 상표등 다 끝났어. 오픈만 하면 가는 거야. 얘기만 안 하고 있을 뿐이야. MS, 구글, 애플, 메타, 암호화폐 업체, 얘네들 이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채굴 주식을 매집하는 형태 기사 꼭 나옵니다. 곧 나와.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용 AI 챗봇 Q 공개, MS 구글과 3파전. 예, 어떻게 돼? 경쟁하면 편리성 제공. 그럼 뭐예요? 결제. 암호화폐 코인. 아,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렸어요 지금. 아, 돈 벌릴밖에 안 남았다는 거 형님들. 떡상하는 거. 얘네들이 채택하면서 전 세계 개미들 태워가지고 꼭대기에 물리게 하는 작업 형님들.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돼. 아, 좀 잔인하긴 한데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저글링 다 모아갖고 뉴클레어 웨폰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사회고 뭐 이래. 다만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형님들 주변에 좀 많이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아셨죠 형님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잔인한가 표현이? 예, 아마존, 예, 구글, 지금 빅테크, IBM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연합체 해갖고 학계까지 지금 다 모이는 이런 거.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피터지게 싸워라 결국 사용은 리플 스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